네, 할렐루야. 네. 또 귀한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은 사실은 저와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뭐 다른 걸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네,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웨슬레의 회심과 부흥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독립과 또 흑인 노예 폐지 운동, 또 여성 인권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부흥은 사회적 변혁을 반드시 이끌어가는 돌파에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한 우리 부흥에 관한 특별한 이 목사님이 계시죠. 부흥이라는 책을 쓰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부흥 이전에 교회는 침체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명백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이 기존의 흐름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교회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전 교회의 죄악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정해 놓으신 시간 속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성령을 부으신다. 그래서 부흥이 시작되고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일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기도 한다.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양 부흥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기도케 하는 걸 봐서는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심령도 이런 부흥에 대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8년 시드니에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지만 2004년 전후가 되어져서 2003년부터 눈만 감으면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정말 환경은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2004년에 초 2월, 3월쯤에 지금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져서 기도하는 몇몇 청년들과 서울을 돌아다니며 각 교회를 돌아다니고 선교단체에게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1분 만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청년들이 7,000명이 장충체육관에서 모이면서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마침 서울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서울을 봉헌하는 뭐 이런 정치적이지 않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몇 년 사이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기도운동이 되어지고 부산에서는 20, 30만이 모이는 그런 큰 기도, 도시적인 기도운동이 됐어요. 도시와 청년.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6월 6일에 특별한 일들을 행하라라는 감동이 됐어요. 각 도시에서 청년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대표 같은 청년들을 대전에서 모아라. 12,000명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2006년 6월 6일에 신사참배 회개기도 하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다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들 안에는 이건 우리가 우리 세대를 두고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 이거 갖고 분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 했네, 누군 안 했네, 너는 한 판에, 너는 안 한 판에 이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출애굽기 24장을 볼 때에 시내산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부분에서 청년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배 준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함 앞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청년들이 가서 새로운 갱신을 해야겠다. 신사 참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우리 교단, 저는 통합측 교단, 장로교 통합측인데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했어요. 바로 그 해에 복권했어요. 참 역사가 희한하죠? 여러분, 2006년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북한을 품는 그런 마음들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는 제가 이 청년 기도 사역들은 다시금 도시 청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맡겨놓고 신촌에 그 2층, 이 3층에 상가 하나 이 자리를 얻어서 친구랑 같이 겨울을 지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이 청년 운동을 넘어서 도시 운동을 넘어서 북한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역에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라라는 감동을 달아서 한 분 한 분 만나가기 시작했어요. 평화한국, 성서한국, 할렐루야, 부흥한국, 삼한국,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특심이 있는가 살펴보는데 인천에 가면 PN4N이라고 북한사랑이라는 잡지를 만드시는 오성훈 목사님 분이 계시다. 쫓아가서 또 얘기를 하고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대부분 다 특심한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2007년 6월 6일에 주빌리 코리아라는 대회가 임진각에서 4,000명이 모였는데 40개 단체가 처음으로 연대대해져서 북한 연대대해진 기도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해 6월 6일 날 했을 때 경의선이 통과가 됐어요. 서울로부터 신우주까지. 10월 3일 날 2차를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났습니다. 참 기도란 신비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역사가 같이 호흡하는 것 같아요. 2007년이 지나고 나서는 제 마음 안에 저는 사람들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정원 목사님이나 부흥한국, 정수한국, 평화한국 되시는 분들에게 원래 북한을 향해서 헌신되어 준 분들에게 이 운동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비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존에 계속해서 기도 운동하시던 분들, 특별히 여기 백승준 목사님이 계셔서 서울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는 전화가 와서 혹시 이 우리가 같이 동참한 이 운동에 그동안 또 하고 있었던 운동을 따라서 이게 같이 동참을 했고 또 같은 정신을 했으니까 이 주빌리란 이름을 같이 쓰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껏 하라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진 그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기도할 때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은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라 저는 생각해요. 계속해서 자리를 지킨 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솔길,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10만 선교사를 한국이 일으키도록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1만 명은 북한을 향한 선교사가 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요. 10만 명, 1만 명.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네 마음 안에 한 영혼을 정말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윗세대를 끌어안아서 참된 화해와 평화, 용서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하트란 이름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하다가 2009년쯤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청년 두 명이랑. 청년 두 명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자매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한두 명씩 해서 여덟 명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모이는 장소가 없어 버거킹 뭐 이런 데서 모이고요.
기도할 장소가 없어 어디 문 열린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가수 심수봉 씨라고. 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여기 공간 쓰세요 라고 해서 언제든지 쓰세요.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우리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기 권사님 저는 교회의 목사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자꾸 퇴근하시면서 나중에는 아예 야단까지 치셨어요. 목사님만 음성 들었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래서 깜짝 놀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한 사람 마음껏 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진짜 한 명을 네가 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2009년 5월 23일입니다. 30일 날 하려고 그러다가 23일로 당겼습니다. 마침 그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분위기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오후 3시에 설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심수봉 권사님이 특송을 부르시고 또 저 일상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축도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배 드리는 동안 그런 마음 확 부으시는 거예요. 봐라, 과거에 좌측에 있었던 사람과 과거에 우측에서 서로를 그렇게 갈등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냐. 예배하고 있지 않냐. 너희 교회는 남과 북이 하나 될 때까지 동과 서가 화해할 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를 섬겨주지 않겠냐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지금까지 교회가 남과 북이 통일될 때까지 동과 서가 화해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북한에 1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명 먼저 품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 개 교회가 세워질 것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섬겨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탈북자 형제 한 명이 바로 그 다음 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고 탈북 지체들이 많이 오게 되셨어요. 그 형제가 지금 10년 사이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4월 8일에 개척을 했어요. 주빌리 광사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하는 걸로, 파주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광호 전도사님이라고 북한 기독교연합회 북기총회 사무총장으로 지금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는 일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 볼 때 이상으로 저는 지금 마음이 뜨겁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봐요. 정말 이 형제가 변할까? 변해요.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까?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를 받아서 음성을 듣고 정말 통일시대를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 2018년 3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북한에서 남한에 뭐 이렇게 공격한다 그러고 전쟁 날 정말 위급한 시즌이 있었잖아요. 제 마음 안에 다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 목회를 하는 도중에 이제는 작은 공동체, 이제 겨우 사는 이 공동체를 섬기다가 국가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뭐 밖에 나가서 뭘 또 이렇게 행사를 하기도 뭐 하고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 진짜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쇠했는데 고성부터 시작해서 임진각까지 혼자서 걸었어요. 혼자서 걸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다가 철원즈음에서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놓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놓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놓겠느냐. 계속해서 기도해라. 놀란 사실 12일 이상 임진각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제 건강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노이 회담, 뭐 싱가포르 회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또 한 번 역사의 위기를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주빌리 설교를 부탁을 받고 제가 무엇을 나눌까 했더니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덜컹해서 다른 거 사실 할 건 너무 많이 제가 나눴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안 전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려는가, 그 첫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불타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린 못 삽니다라는 겸손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한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을 구하는 것.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거룩과 갈망이 있다면, 만약에 전염병이 생기고 엉망진창이 되고 사회가 깨어지고 슬픈 일이 생기고 한다면 약속된 곳에 나와서 성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겸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면,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구도로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안 고칠 수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하냐, 우리가 정말 거룩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 겸손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겸손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과 온유를 주님께 배우라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겸손하면은 동행도 나타나고 은혜도 계속 나타나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교만하다 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소유나 외형에 자꾸 마음이 쓸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무너질 예루살렘을 두고 너희들 울 줄 알아라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부분이 많이 부패했고 그리스도마저 죽일 만한 그런 악의 온상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어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화려한 예루살렘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 보이는 화려함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울고 기도해라 라고 말할 때 기도했더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6.25도 일어났고 우리는 정말 교만할 수가 없는 역사를 살았어요. 우리 삶 안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밤낮으로 기도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제가 한때 정릉지역에 살았는데 정릉지역고 넘어가면 있는 데가 뭡니까? 삼각산. 예전에 삼각산 가면은 밤 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개구리들이 얼마나 개굴개굴 거리는지 몰라요. 가까이 가면 개구리가 아니라 다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자신의 기도도 했지만 대부분 기도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빼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삼각산에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였죠. IMF는 어땠습니까? 우리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넘어갔죠. 우리가 그런데 조금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젠 더 이상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던 로마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로마가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어거스틴이란 분이 일어나서 한마디 했어요. 무너진 건 로마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무너진 것은 로마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각, 섭리적인 시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키는 연합과 기도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니 겸손하지 않으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니 교만한데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연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냐는 소리입니다. 부흥 하는데 연합 못해요. 내 힘 위주로, 내 방식으로 연합하길 원해요. 부부끼리 그러죠. 남편 위주로, 아내 위주로. 이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싸워요. 야, 바람 좀 들어오게 문 열어라. 문을 다 열어놨더니 아버지가, 야, 문 닫아라, 모기 들어온다. 그럼 애는 어떻게 돼요? 애는 그 사이에서 멘붕이 되죠. 여러분, 서로 겸손하다면은, 아이, 한 사람은 문을 열으라 그러고, 한 사람은 닫으라 그러는데, 모기도 안 들어오고, 바람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서로를 용납하고 대화하다 보면, 수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방충망. 방충망. 그죠? 모기에는 안 들어오고 바람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연합은 바로 이런 지혜에 달려있는데 이 지혜를 얻기까지 상대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도 보이고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지혜도 생기고요. 겸손해야 연합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된 마음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느냐, 유대인 공동체 따로 가느냐,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를 듣고 성령을 따라서 이 문제로 끝내지 않고 성령 앞에 가져가고 서로를 인정하고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교회를 예수 안에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교회는 또한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약간의 제시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용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유대만의 교회에서 열방 전체에 열린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놀라운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 뭐 이방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듣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마음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거룩한 능력의 회복은 회개의 깊이에서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프랭크 바틀만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나타난다. 표면적 회개가 있고요. 깊은 회개가 있습니다. 깊은 회개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늘에 노트하늘이 찢겨져서 열린 하늘 문이 되는 놀라운 사실. 할렐루야. 깊은 회개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임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간음을 범했을 때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사람 다 인지 편향성에서 자기는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오니까 아, 이게 내가 문제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이다. 자기 존재성 자체가 죄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고 간절하게 성령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진실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진짜 회개가 이러면 진짜 삶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에서 보면은 민족을 살린 에스라의 기도가 있어요. 죄를 깨닫자마자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고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한 것을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율법 낭독을 하고 나서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니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찔려서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회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즌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들어서 견디지 못한 중보를 주시고 시대적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1904년, 1907년에 웨일즈에서 인도에서 또 LA에서 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바로 이런 부흥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참회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드라마틱한 어떤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길선주가 그렇게 회개하며 시작됐잖아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때요,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였어요. 아니, 이 교회를 짓는데도 엄청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실질적으로 리더였고 이런 사람이 이런 죄를 회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체면 구긴 거예요. 그러나 체면을 구겨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때의 마음이었어요. 다 던져놓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은 요엘서, 성령의 오심, 예언, 능력 뭐 이런 거라면요. 평양의 부흥은 요한일서, 형제 사랑, 관계에 대한 회복. 저는 이게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걸 바라봐야 될 평양 부흥에 대한 DNA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평양의 부흥은 우리 속에서 계속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악하게 대하고 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평양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정말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갈망 제목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뭘 갈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다.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에게는 쉬워요. 그게. 그죠?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쉽습니다. 헌신하는 게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수많은 외형적인 일들은 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이상하다 싶을 때마다 가는 곳이 있어요. 합정동입니다. 합정동.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조선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어요. 조선을 처음 사랑한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조선을 죽기까지 사랑한 20살의 젊은 여자 선교사 캔드릭 와서 몇 개월 사역도 못했어요. 또 아이들 낳았을 때 그 희생의 대가 지불 아이들이 죽은 그 묘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조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평화 통일에 대한 선교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대상에게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사람입니다. 아, 근데 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보니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람들과 이 나라를 진실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것이 할례받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망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다시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요 정리하겠습니다. 겸손과 거룩과 갈망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그 땅을 반드시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어떤 것만 일어나고 어떤 기교적인 것만 있고 그렇다면요 열매가 좀 다르게 나요. 모조품이에요. 절여지는 것과 페인트 바른 건 다릅니다. 속까지 다 절여진, 염려로 다 절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페인트로 외형만 딱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2차 미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찰스 피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인생의 말년에 한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전성기를 다시 맞게 된다면 나는 거룩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부흥의 회심자들은 기독교의 망신거리였습니다. 만약 내가 전성기를 다시 맞게 된다면 나는 거룩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진실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정말 겸손하고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땅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누구를 보내실까 찾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교회에 없어요. 대학생들이 3%도 예수 안 믿어요.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100세 된 방지일 목사님 모시고 장충체육관에 집회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다가 강단에 올라가서 한 시간 동안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세계 격변을 네 번 경험했다. 중국 혁명, 6.2, 뭐 하여튼 전쟁의 시즌, 뭐 일본군과의 뭐 문제, 뭐 별별 걸 다 체험하셨어요.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산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열방 부흥에 대해서, 열방 제자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몇 명에 12명 이상 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20명 문도에게 성령 사역을 통해서 열방 전체를 불뜨겁게 만들었는데 지금 저 전국에 연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수백 명은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고 거룩한 갈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계속 세우십니다. 떠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또 세우십니다. 또 일으킵니다. 왜요? 부흥은 물결처럼 오고 물결처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물의 시즌에 또 다시 한 명을 또 세우신다니까요. 누가 그 사람 되겠습니까? 누가, 아, 이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누가 하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1906년대 존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누가 하겠습니까? 저기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저기 인도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조선에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 앉아있던 한 명이 손들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길선주였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김광호 우리 그 전도사님을 품었던 권사님 얘기로 오늘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권사님이요, 75세 정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생 기도로 사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라 위해서 기도, 교회 위해서 기도했어요. 소망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그 아파트 쪽에서 시작이 되셨어요. 평생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건 남편 돌아가시고 75세 때 부르셨어요. 어떤 기도를 시키신지 알아요? 40일 금식을 시켰어요. 단동으로 가라. 국경 지역으로. 한참 꽃제비 사역할 때 꽃제비 아이들 데리고 사역하게 하셨어요. 7, 8년을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다른 곳에 한 곳 들렸어요. 북한 키워놨던 애들이랑 같이 왔어요. 여러분 80세 넘어서 비전을 꿈꾸셨어요. 어떤 비전인지 아세요? 탈북자 교회 하나와 아이들을 위한 학교, 대안학교. 그 학교는 지금 굉장히 훌륭한 학교가 됐습니다. 80세의 꿈을 꾸고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그분의 마지막 장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동이 돼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 가정이. 그런데요. 그렇게 안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유업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돌아가실 때조차도 이 젊은 목사한테 불을 던져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이 와디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간헐적 하천이라고 비가 오면 강이 되지만 비가 안 오고 건기에는 이게 그냥 대상들이 지나 길이 되는 거. 간헐적 하천이라 그래가지고 와디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와디도 있다 생각해요. 물이 끊어졌구나.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구나. 그럴 때 누군가 나서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아, 이거 안 되겠네. 북한, 아우, 더 힘드네. 어저께 사이렌 보니까 더 안 되겠네.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 물이 흐르게 해야 될 때구나. 1906년도에 사무엘 밀지라는 사람이 건초도미 기도회로 미국에 선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굉장히 특별한 시즌이 시작돼. 1906년. 그런데 한 1000명 정도 해외 선교를 내보낸 다음에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70년 만에 갑자기 한 청년이 일어나서 루터 위셔드라는 청년이 그 기도 기념탑 앞에 가서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다시 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Do it, Lord.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6월 6일 날 가셔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꼭 하십시오. 막힌 것 같지만 다시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수만 명의 선교사가 나오게 했던 SVM 운동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 SVM 운동 때문에 우리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평양 부흥의 주역들도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흐르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